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그 은총,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 주님 앞에 첫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요. 하루하루 일상처럼 당연히 이어질 것 같은 모든 삶 속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늘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하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고 또 우리의 삶이 일평생 한결같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결심하고 다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 무너지고 우리의 결심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연초에 항상 하나님께 약속도 하고 다짐도 하지만 어느샌가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무너질 때가 있고 잊어버려서 또 옛날로 돌아가는 우리의 반복되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연약한 자들인데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으로 때로는 사건과 문제들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기억하게 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해서 다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 모아 주님을 경배하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온종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이 세대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일도 없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때가 악할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고 마음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어 우리의 마음 약해질 때도 있으나 하나님 언제나 주님 바라보는 그것이 축복이기에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날마다 주의 뜻에 일치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구하는 모든 것에 더하여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또 그럴수록 더욱 주님 앞에 예배에 힘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앞에 둔 사랑하는 자녀들 신상현, 고윤재, 윤종호, 이가희, 이선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교 수업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또 학원도 많이 위축이 되고 그러다 보니 마음 불안하고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린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 우리 걸음의 길의 빛으로 삼아서 오늘도 형통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5절까지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심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일레이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아멘. 예, 오늘 아침 쌀쌀해졌어요. 금년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하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이 금년 들어 가장 춥다고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점점 더 추워지죠. 그래서 겨울이 갈수록 더 추워지니까 금년 들어 가장 춥다는 말은 이제 앞으로 또 여러 번 반복이 되겠습니다만은 따뜻하다가 갑자기 추워질 때가 참 제일 그 감기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조심하시고, 특별히 환절기 때 건강 잃기가 쉬우니까 특별히 조심하셔서 금년 가을 겨울 코로나로 인해서 이 겨울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많은 염려들 합니다만은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금년 잘 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미 45장에서 시간적으로 마지막 그 예언의 말씀은 이제 끝이 났어요. 사실은 그 이후에 47장부터 46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시간적으로 보면 그 이전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45장까지로 끝이 났고 46장부터 52장까지는 특히 51장까지는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10개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이제 46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번째로 그 언급된 나라가 이제 애굽입니다. 애굽이 46장에 기록되어 있고 47장은 블레셋, 그리고 오늘 어제 그제부터 이렇게 보신 48장은 이제 그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긴 편인데 애굽이라든지 뒤에 이제 바벨론에 대한 얘기보다도 긴 편인데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48장 전체에 긴 분량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도 그 중에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애굽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했는데 사실 애굽은 시간적으로 보면 모압이나 또 그 앞에 있는 블레셋보다도 더 뒤에 멸망해요. 애굽의 멸망은 남유다가 주전 586년, 587년 그때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해서 블레셋으로 끌려간 것은 우리가 이미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살기 위해서 남유다 백성들 중에 일부가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을 인질로 잡고 요한 안의 세력이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예레미야와 바룩을 인질로 잡아서 애굽으로 도피를 하죠. 근데 그 애굽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한 20년 뒤쯤에 정확하게 말하면은 주전 567년 그때 이제 멸망하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이 주전 605년 혹은 604년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 의해서 점령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루는 것이 오늘 모압인데 이 모압도 시기적으로 보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한 약 5년쯤 뒤에 587년 남유다 말 멸망하니까 582년쯤에 모압도 멸망해요. 블레셋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막 이렇게 좀 다루고 있는데 가장 먼저 애굽을 다뤘어요. 그만큼 이제 애굽은 가만히 지금 계속 봅니다만은 애굽도 멸망하죠, 블레셋도 멸망하죠, 이제 모압도 멸망하죠. 계속 이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보신 말씀도 모압은 왜 멸망했을까? 어제 그제 보셨습니다만은 모압의 멸망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몇 가지가 있는데 7절에 보면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한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했던 그모스는 그 나라의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모스 신에게 그 사람을 인신 제물로 드리기도 했던 그런 역사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몰록과 함께. 근데 그모스도 제사장과 함께 포로가 된다. 그 신도 망하고 그 제사장들도 망하고 그들이 의뢰했던 업적과 보물 의뢰함으로. 그리고 1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집이 배대를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배대를 의뢰해서 수치를 당했다 그랬는데 이 배대는 북이스라엘이 남북이스라엘로 분열될 때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1세 때에 베델에다가
신전을 세우죠. 우상의 신전을 세우고 여기서 예배해. 뭐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 그리고 이제 차단해 버립니다. 우상의 중심 도시가 됐어요. 사실은 베델은 야곱의 사건에 기억되는 곳이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야곱이 그 집을 부모 집을 떠나서 삼촌 집으로 가다가 꿈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돌아와서 여기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곳이 이제 그 베델이거든요. 아주 얼마나 그 이름도 그렇고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가 이름이 많이 있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근데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런데 모압도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지하느냐. 무엇을 의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26절에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그러는데 이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에 취한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표현으로 많이 써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이런 걸 때 취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모압으로 취하게 한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나라가 이제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그 술에 취한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은 술을 지나치게 먹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취하게 되면 제정신이 없잖아요. 내 정신이 아니고 술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표현을 심판에 대한 표현으로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해서 교만했다. 이런 표현은 29절에 보면은 거듭거듭 나와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아, 이 교만이 얼마나 심했는지 주변에 그 나라 말이야. 교만해. 아유 그 사람 교만해. 이게 한두 사람이 얘기가 아니라 이게 막 퍼질 정도예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 들었는데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거만 이 한 구절에 교만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막 네 번 다섯 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했으면 거만 교만 거 에? 오만 자고 하여튼 교만에 대한 다른 표현을 할 수 있는 표현은 다 썼어요. 교만 충만한 거예요. 교만의 충만. 그 27절에 보면은요,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도둑 가운데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든다.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가 여기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할 때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를 말할 때 표현하는 거죠. 이스라엘, 남유다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이스라엘입니다. 그 조롱하는 거예요.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 멸망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 봐라 조롱하고 남이 잘못되는 거 보고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조롱하는. 사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면 이스라엘 멸이 잘못되는 거 보고 조롱하는 그것 때문에 망했냐?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기 때문에 망했냐?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말씀드린 대로 26절도 나오고 29절에도 나옵니다만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도 멸시하고 그것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조롱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중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교만 아닙니까?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쓰신다. 이 교만. 교만의 극치가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업적과 보물을 의지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내가 야 그 사람이 약해가지고 뭘 의지해? 하나님 의지해? 야, 그거 뭐 약한 사람이나 그러는 거지.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보면 이상한 걸 의지해요. 우상을 의지하고.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우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를 섬기고 하는 그런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귀해. 그 자체가 인간,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이렇게 미약한 존재가, 이렇게 약한 존재가, 넘어지기 쉽고, 예?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나 같은 존재가, 어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그것은 물질이나 명예나 뭘 가졌느냐 아니었느냐 그걸로 따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보다 못한 거냐 말이죠. 아니, 하나님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얘기하 사람의 생명이 돈보다 못한가? 사람의 생명이 명예보다 못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생명이 명예보다 못합니까? 그 명예가 그렇게 그 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가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높은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우상을, 다른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우상은 창조 질서가 어그러진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을 밑으로 내려놓고 그 위에 자기가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만물의 뭐 우상을 만들든지 물질이 우상이든지 뭐가 우상이든지 그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만물보다 못하게 만드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고. 결국 그것이 멸망합니다. 사람들이 간혹, 아, 저 사람 차라리 성공하지 않았으면 더 잘 됐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간혹 봐요. 아, 저 사람 성공하지 않았으면 더 잘 살았을 거야. 그런 말 왜 합니까? 아, 저 사람 성공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야. 그런 말을 왜 하죠? 뭐 성공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만은 어떤 것 이루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달라져요. 마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뭔가를 가지면요, 그거를 자랑하고 싶어 하고, 성공했다 그러면 이게, 이걸 가지고 뭔가를, 권세를 부리고 싶어 해요. 어떤 자리에 올라갔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힘을 자랑하고 싶어. 어제 그제 순선호에 우리가 돕고 있는 그 교회 목사님도 세 분을 다 만나고 왔는데, 시골의 작은 교회들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뭐 우리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돕는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같은 마음, 같은 마음. 근데 거기에서 또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은 무슨 직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그것도 거기에 무슨 힘이라고 그걸 가지고 막 힘들게 하고 노예를 힘들게 하고 시골교회 목사님들 괴롭히고 그러다가 그 자리를 쫓겨난 그런 사람 이야기도 있었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개발이 되면서 갑자기 떼돈을 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뭘 사고 그냥 매일 술에 쩌들어 살더니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폐인이 돼가지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얼마 뒤에 그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사람이요, 사람의 마음은 뭐 제가 그런 표현을 좀 씁니다만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 어느 순간에 바뀌고 어느 순간에 달라. 그 뭡니까? 교만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힘이 있다. 모압의 교만,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네요. 그러니까 뭐 교만했다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심판해서 그 나라가 망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애굽으로 도망갑니까? 왜? 남유다가 거기가 안전할 거예요. 그러나 애굽이 가장 먼저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나옵니다. 오늘 30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이게 계속 그가 자랑하던 것 빼앗기고 그 자랑했던 게 아무것도 못한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자랑했던 것이 과연 그 하나님 기억하실 수 있을까? 뭘 자랑합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내가 자랑하는데 뭘 자랑해요?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예수의 십자가를. 남들이 보면 우습은, 아, 무슨 십자가 자랑해. 그게 고난인데.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인 것. 우리가 늘상 말하는데 정말 그것을 인정할 때 그게 복인 거예요. 아, 그래, 맞아. 몰랐는데. 그게 은혜야. 그게 은혜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 축복입니다. 살아있는 것도 복이고 KTX 타고 오면서 그 기찻길을 계속 창틀에 앉아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빨리 가는데 이게 뒤집어지지 않고 가는 거 보면 막 시속 200km로 야, 참 옛날 같으면 어떻게 제가 옛날 철도청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차에 대해서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생각도 못했던 것들인데 이야, 대단하네. 그런데 간혹 보면 KTX도 사고가 나고 탈선한다 그러는데 이 차가 이렇게 가만히 가는 거 보니까 참 감사.
이런 모든 것 중에 감사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온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온종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